새들 돗장을 찾아서 봄노래를 부른다 봄노래를 부른다 봄봄봄봄 봄 봄봄봄 아 네. 야 정말 좋네요. 자 정규 씨 네. 개그맨의 봄은 어떤지 네. 개그맨의 봄은 어떤지 좀 보여주시죠. 네, 가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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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새들 도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. 봄 노래를 부른다. 소 스윗했어요. 네. 소 스윗. 소 스윗. 한국 음식으로 친다면 어떤 음식 같았어요? 아, 약간 그 소 스윗. 소 스윗한 게 네. 마탕이죠. 마탕. 아, 맛있어. 술 많이 올려 가지고. 네. 네. 이정규 씨의 끝부분은 마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. 네. 자, 한희 씨. 네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, 크리스님 제 노래도 듣고 한국 음식 뭐가 떠오르는지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. 네. 시작. 새들 도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 봄 노래를 부른다 봄봄봄봄봄 봄봄봄 어떤 음식 네.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? 아니 뭐 명절 끝나고 네. 라면 재료 다 넣어가지고 잡탕 같은 아니 그냥 좋은 잡탕. 아 좋은 잡탕? 맛깔스러운 잡탕. 아, 땡큐. 네. 저랑 같이 그 들어가요. 잡탕. 아, 땡큐. 잡탕에 같이 들어가요. 같이 들어가요. 네. 비슷한 말.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자, 그렇다면 크리스 씨도 이제 불러봐야 되겠죠? 새들 도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. 봄 노래를 부른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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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길을 찾기는 네, 찾아가세요. 맞아요. 정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아,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어찌어찌 가서 그 길에 딱 도착을 아. 해 계시는 크리스 씨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. 네. 꼭 그 마지막 그 마무리가 정말 그 마무리에서 끝이 나요. 네. 그래요. 뭐 네. 그 자리. 네. 그렇죠. 네.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. 아른하게. 아, 네. 네.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. 네. 네. 예. 이게 세바치를 딱딱 맞춰서 해야 되네요. 네. 새들 도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. 봄 노래를 부른다. 기가 막히게 찾아가시네요. 아, 이 노래를 부르니까 봄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근데 우리 크리스 씨는 지금 미국에서의 봄, 그리고 한국에서의 봄, 네. 그리고 대구 달서군가요? 거기 홍보대사 달서군. 아, 네, 달서군. 네, 홍보대사시잖아요. 아, 네네. 그러면은 서울과 미국과 대구 달성구의 봄이 다 다른가요? 어때요? 일단 달성군 봄은 너무 아름다워요. 달성구의 봄 아름다워 대구가. 네. 어. 거기 참꽃 축제라고 네. 진달래 축제 있어요. 아. 네. 산에 올라가면 네네. 쫙 펼쳐져 있는데 아. 너무 아름답습니다. 너무 아름다워요. 아니 그 네. 중간에도 의성어 있자고 나와 쫙. 그러니까. 외국인 아니신 것 같아요. 아 외국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미국의 봄 어떠세요? 미국. 미국 봄은 좀 밋밋했어요. 우리 고향은.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? 우리 고향 캘리포니아 샌호세인데 캘리포니아. 네. 거기 사계절 다 비슷하죠. 비슷해요. 산호세가요? 응. 네. 산호세가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산호세가 다 비슷해요. 실리콘밸리의 중심 거기. 오. 네. 아몬드가 많이 나는. 아몬드, 오. 오렌지들 네. 다 맛있고요. 어. 근데 날씨가 다 비슷비슷해요. 아 그래서. 봄, 여름 구분이 없구나. 이 온도 조금 차이 있는 것 뿐이지 네. 이렇게 뭐 뚜렷한 사계절 없고요. 어. 좀 날씨가 항상 좋아요. 그래서 맞아. 날씨가 좋다 좋다 이런 멘트도 안 해요. 어. 늘 좋으니까. 익숙해서 사람이 없어봐야 있는 즐거움도 맞아요.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느끼죠.
추우면 따뜻한 봄이었으면 좋겠다. 아, 예. 네. 또 봄이 오고 여름이면 좀 시원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막 이런 생각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 계절마다 미리 준비하고 계절 끝나면 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. 전기장판. 이런 거 다시 보관하고. 그런 거 확실히 그 차이가 있으니까 다 느껴져요, 계절이. 눈도 못 봤어요, 우리 고향에서. 아, 그렇게 저 캘리포니아에서. 네, 여기 와서 처음 보고. 아, 그러면 스노우란 말은 아시는데 눈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? 아, 그 산 쪽에 캘리포니아 쭉 그 꼭대기 가면 있긴 있어요. 눈이. 보긴 했지만 고향에 눈 온 적도 없고 우리 고향에는 없어. 그래요. 그래서 정말 와서 이런 눈이 이런 맛이구나. 맛을 안 봤지만 그렇죠. 이런 느낌이구나. 이런 느낌이구나. 네. 우리가 지금 이제 서양의 봄은 못 느껴보셨는데 한국에 와서 봄을 느끼시는. 그래서 크리스 씨가 봄을 너무 좋다고 쫙 막 이러면서 진달래 쫙 맞아요. 벚꽃 쫙. 아, 이 표현 참 좋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사실 다 다른 것 같아요. 네.